이 패널 토의 첫 번째 주제는 모든 것은 통계다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이 통계학이 적용이 되는 다양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요. 먼저 임채영 교수님께서는 시공간 자료를 분석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시공간 자료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공간 자료 분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공간 자료가 이제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가 관측이 될 때 그 자료가 어디서 관측이 됐는지 위치 정보하고 언제 관측이 됐는지 시간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된 데이터를 시공간 자료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제 공간 위치만 같이 있는 경우에는 공간 자료, 그다음에 시간만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 자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쪽에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 이제 크리깅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관측된 위치들이 있을 때 관측되지 않은 위치에서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원철 선생님도 이제 미세먼지 얘기하셨는데 미세먼지를 예로 들면은 저희 서울시에 이제 관측 장비가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과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될까를 만약에 예측을 하고 싶다면 그 주변에 있는 관측 장비에서 관측된 자료들을 적당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 크리깅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공간 자료라는 게 결국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제 것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각각 다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데이터의 형태인 것 같은데 네. 그 값이라는 것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겠네요. 네. 교수님께서 혹시 다루는 그 값은 뭐가 있나요? 미세먼지를 하나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뭐 미세먼지, 뭐 기온 이런 이제 날씨 관련된 자료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위치가 아니라 지역으로 본다면은 뭐 각 동별, 뭐 구별, 뭐 그 뭐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뭐 실업률 뭐 이런 경제학적인 자료도 저희가 이제 공간 자료로 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말씀하신 독감 같은 경우에도 독감이 실제로 일어난 사람이 사는 이제 집 주소를 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치들이 또 이제 표시가 될 텐데 그런 종류도 공간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공간 자료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천문학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천문학에서 예를 들어 별을 보면은 별이 멀리서 있는 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의 정보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천문학에서 이제 그 우주의 지도를 그린다면은 그게 우주 역사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까이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굉장히 많은 우주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 가면은 굉장히 그 초창기 우주라서 빅뱅이 막 생길 때 우주라서 아무 구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균일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점을 발견한다면은 우주의 나이 같은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 자료인데 시간의 정보도 포함한 어떤 의미에서 시공간 자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계학을 이용해서 다른 기초과학 학문도 분석이 가능한 거군요. 네. 그럼 이게 보통 저희가 통계학과라고 하면 교수님들께서 연구하는 그 통계학이라는 것이 좀 다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보통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그 통계학이라는 것입니까? 보통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통계학은 제가 볼 때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는 쪽이 되는데요. 그것도 단순히 그거 독립적으로 그것만 본다기보다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통계학을 분석한 결과가 이론적으로 타당한 거냐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을 할 때 이제 통계학 분야가 또 더 들어가게 되고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그 응용적인 부분에서의 시작해서 이제 저희 통계 쪽의 이론이 접목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시공간 자료라는 게 오늘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디지털 인문학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 통계학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다 보니까 이 적용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연구를 진행하시다 보면 뭐 독특한 사례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나요? 뭐 저는 그 맨홀 뚜껑 폭파하는 걸 예측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뉴욕시에 그 이제 전기 배선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배선이 오래됐으니까 전기선 같은 게 낡아 가지고 그게 이제 그
불꽃 같은 거 튀고 가스도 생기고 그러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맨홀 뚜껑이 폭파합니다. 폭파해서 굉장히 멀리 날아가요. 날아가니까 그걸 맞으면 이제 크게 다치겠죠. 그래서 뉴욕시에서 이 맨홀 뚜껑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어떤 맨홀 뚜껑이 폭파할까? 그걸 미리 알아내려고 하는데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위험한 맨홀들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어떤 맨홀을 미리 관리를 해가지고 뚜껑이 날아가기 전에 폭파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걸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네요. 네. 그 이후에는 뭐 맨홀 뚜껑 날아가는 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군요. 네. 서울시는 아직 맨홀이 안 날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좀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예, 임 교수님도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좀 더 옛날 자료인데요. 그 2차 대전에 이제 연합군하고 이제 반대되는 쪽하고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독일군에서 이제 최신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이 현재로 말하면은 이제 타겟을 정해놓고 그 위치에 가서 이제 폭파되게끔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초창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해서 영국에 런던에 이제 이렇게 그 미사일을 쏘게 되는데 이제 영국군 입장에서는 아, 이 독일군들이 정말 그런 정밀한 그런 기능을 가지는 미사일을 개발했을까?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니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개발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2차 대전 기간 동안 내내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통계학이 제일 처음 이제 그 발전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해요. 어느 위치에 폭파가 되어 폭탄이 떨어졌는지 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위치를 가지고 과연 이게 무작위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모여서 떨어진 건지 군집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자가 그거를 이제 통계적인 검정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결론은 무작위로 나온 걸로. 그래서 그 당시에 아직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 그런 이제 미사일을 이제 발명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까 김근수 교수님께서 그 디지털 인문학이 시공간 자료에 쓰인 예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깜빡 아까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또 이 스탠퍼드 대학에 가보면은 그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를 소개해 놓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 저희가 끌어왔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애니멀 시리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우체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건데 첫 번째 자료는 한번 임채영 네. 교수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자료는요. 그 1800년대에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이제 지도상에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없던 그 시대라서 말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는 이제 시대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을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쉬기도 해야 되고 이제 먹이도 줘야 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이제 가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 가게의 위치들을 시대별로 10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상에서 이제 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퍼져 나가는 그 과정이 그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 길이 나는 과정하고 연결돼가지고 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시각화를 해가지고 그 인문학 쪽에서 역사학 쪽에서 이제 그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연관성을 찾고 스토리를 찾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저 정보가 다 기록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아 그것을 이제 통계학적으로 분석해서 네. 결국은 우리가 저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분포해서 살았느냐 뭐 이런 거에 관한 네, 그리고 정보. 이제 도시가 어떻게 팽창이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아하. 거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뭐 네. 다른 사례도 네. 좀 소개해 주시면. 그 아래 이제 도표는 미국의 그 우체국들의 흥망성쇠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히스토그램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밑에는 좀 이제 진한 그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 위에는 약간 이제 옅은 색인데 막대 하나 하나마다 이게 이제 연한 색은 닫힌 우체국의 숫자를 나타내고 그다음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진한 색은 열린 우체국의 개수 그러니까 새로 이제 개장한 우체국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지금 보면은 상관벽지 같은 데 같은 우체국이 금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척 시대 미국에서 우체국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우편물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체국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가고 그다음에
그 우체국이 생기고 또는 없어지고 그런 걸 봐서는 그 인구의 이동 과정 이런 걸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체국의 소위 말하는 흥명성세를 가지고 그래픽으로 시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뭐 인구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기록은 없다 하더라도 우체국들의 위치라든지 우체국들이 이제 없어지고 생기는 걸 봐가지고 미국 전체의 어떤 그 이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던 것들을 다 디지털화해서 분석을 네. 해서 이제 새로운 아마 8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걸 아마 저 책으로 되어 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시공간 자료로 해가지고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영역에 통계학을 적용해서 우리가 아주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